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이 사주는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분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 사주를 어디 가서 사주를 풀었는데 공무원 시험 합격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니까 사주에 인수라는 것이 없다. 인수. 그리고 그것이 인수라는 것이 합격을 상징해주고 그것이 아이의 공부에 대한 걸 상징해 주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는 시험 그 합격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사주에서 백보대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저에게 이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공무원 시험이 어떻냐, 정말 사주가 안 좋느냐, 저에게 좀 사주 상담을 저에게 의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주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할 수 있는가? 공무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사주를 먼저 보면 공망을, 저는 먼저 공망을 한번 찾습니다. 공망을 한번 보자. 그러면 을유니까 을유에서 8과 2니까 8에서 2를 마이너스 시키면 6이 된다. 그러니까 오미 공망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강의 때 이야기했지만 공망 찾기에서 손가락을 접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머니들에게 좀 양보하고 우리는 그냥 즉각 1초 사이에 0.1초 사이에 찾자. 제가 이렇게 공망 찾기를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잠시만 그거 좀 준비해 그 뭐야 공부해 보면은 공망 찾는 것은 참으로 쉽습니다.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8에서 1을 빼니까 6이 나오니까 오미 공망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얘가 공망이 오미가 이 안에 있느냐, 혹시 있느냐 뒤져보니까 없다. 그건 좀 안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획정리를 하자. 사주는 구획정리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주에 이렇게 보니까 금의 기운 자체가 전체가 다 금이다. 금이 많으면 과부하 걸려 있다. 정신적 고통이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늘 축 처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일복이 많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보면 또 이렇게 금이 많지만은 이렇게 을은 묘월이니까 목 자체도 이렇게 잘 형성이 되어 있다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축 백호대살이 있고 갑진 백호대살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 이 백호대살이 이렇게 서로가 축진파를 하게 된다면은 이 아이는 빨리 주거독립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주거독립이 굉장히 좋으니까 자신있게 보내도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서울 출생이면 지방으로 가든지 아니면 해외로 가든지 아니면 지방은 서울로 올라오는 것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금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 그런데 또 이렇게 구역정리하면 목의 기운도 강하다. 그런데 을목이라는 자체는 을은 얘가 대지상 땅속에 있을 때 이렇게 을목 자체가 이게 뚫고 들어옵니다. 뚫고 나와요. 이렇게 뚫고 나오는 게 이 두터운 대지를 이 어린 싹이 이렇게 뚫고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 을목은 은근하게 뚫고 가는 힘이 있다, 고집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은 부드럽지만은 예민하고 부드럽지만 은근하게 고집이 세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진월이에요. 진월.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의 12개 중에서 을목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진월이다. 진월 하나만 있으면 아무리 옆에서 진술 상충을 때리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을목은 끄떡없다. 잠깐 시련은 있으나 끄떡이 없다. 을목이 싹이 이렇게 돋아나는데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 몰아치고 아니면 바람이 불어도 시련이 겹쳐도 을목은 설령 옆으로 휠지언정 부러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싹이 부러지진 않죠. 그러므로 을목은 생명력이 있다. 어느 계절에 한해서 진월에 한해서 그럽니다. 그러면 을목이 진월에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아이는 좋은 사주를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시련과 고통이 있어도 끄떡 없다. 또 더구나 진월이니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자랐겠구나, 태어났구나 이렇게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월을 딱 하나 떼서 보자. 진은 수의 곧장입니다. 고.
옹달샘이 옹달샘. 자, 옹달샘, 옹달샘.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 옹달샘입니다, 옹달샘. 그럼 왜 토끼는 왜 세수하러 갔다가 물만 먹고 가느냐? 얘가 물이 너무 맑아요, 옹달샘. 맑으니까. 세수하러 가서 세수하다 보면 눈, 코, 코딱지, 다 떨어지니까 토끼가 민망하고 미안하니까 이러면 안 되니까 다음 손님을 위해서 너무 물이 맑으니까 그냥 간 거예요. 물만 먹고 갔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그 작곡을 한 분이 이 곡을 쓰신 분이 왜 토끼를 등장을 시켜서 옹달샘으로 가서 세수하러 갔다가 왜 세수를 안 하고 물만 먹고 오겠는가? 그 참 저는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러지 않았냐. 세수하려고 하니까 잘못하면 그 맑은 물이 다 오염될까봐 그래서 그냥 살짝 물만 먹고 가게 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근데 얘는 그러니까 얘는 맑은 물이에요. 탁수를 지내요. 술 자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술이 들음과 동시에 뭐냐 탁해요. 옹달샘이나 흙탕물 탁 뿌리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얘를 굉장히 싫어한다. 그러므로 진월에 있으면서 술월이 들어올 때 그럴 때 보편적으로 가정문제 배우자 여성들은 특히 배우자 문제에서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을 겪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옹달샘과 샘물이에요. 샘물. 을목은 이 사주 원판에서 보면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학으로 보면 공부를 안 해요. 공부 안 하고 이 아이는 공부하고 인연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천만의 말이다. 얘는 을목은 여기에서 영원한 생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 공급을 기가 막히게 받고 있다.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아이다. 공부 잘합니다 했어요. 근데 공부 잘해요. 잘할 수밖에 없어. 여기서 증거를 보여주고 간목이 짠 이렇게 지금 앞에서 예를 들면 지주대 역할을 해주는데 이때도 간목이 여기 있으면 을목이 이 나무가 여기 간목이 있으면은 이럴 때는 그늘이 돼. 그늘. 그늘이 되니까 얘가 잘못 자라요. 그러나 얘는 뒤에서 딱 벽통 역할을 해주니까 을목이 자라기가 얼마나 좋냐. 지 형제 굉장히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 사주는 옹달샘이 공부할 수 있는 기운 자체가 충분히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은근하게 고집도 있고 자기 색깔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또다시 경 자체를 헛자를 갖고 들어오니까 얘는 백발백중 공무원이다 이렇게 맞박에 공무원 쓰고 태어났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으로 가라 이 말이죠. 너는 공직으로 가라. 전쟁 나도 너는 공무원 쪽으로 가라 이 말이죠. 그러면 얘가 시험을 합격을 언제 하느냐? 합격을 언제 하느냐면 이제 대운을 봐야겠죠. 대운에서 얘네들이 역할을 하니까 지금 23세입니다. 17세에서 27세 사이 병호대운에 있다는 거죠. 병호대운에 들어왔으면 병은 태양입니다. 태양이 쫙 떠오르고 있어요. 근데 통근을 갖고 있어요. 힘도 짱짱합니다. 그게 강렬한 태양이에요. 강렬한 태양이 4월달 대지 촥촥촥 을목을 비춰주고 있으니 을목은 꽃을 확 피겠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면 저는 사법고시 공부해도 중요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7급이든 뭐든 다 도전하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반대다. 다른 분이 이야기한다면 저는 반대다. 이건 무조건 공직이다. 합격도 한다. 합격도 언제 하느냐 보면 세운을 뒤져보면 그냥 나오겠죠. 여기서는 이미 합격하고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 것이죠. 합격. 그래서 저는 이 사주는 공무원적으로 합격하고도 남는다. 점수가 남으니까 옆에 사람에게 빌려줘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가면은 과부와 걸려있구나. 과부와. 머리는 좋고 과부와 걸렸다면 뭐냐. 이런 경우 빨리 유출을 해야 돼. 아, 네가 직책 자체가 조금 빡센 직책으로 가겠구나. 그리고
너는 승진이 좀 빠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네가 힘든 것도 많이 겪어내야겠구나. 이걸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합격을 한다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이 뒤에서는 또 설명이 좀 다르죠. 합격을 하지만 삶 자체는 또 거기서 우여곡절이 있다. 그런데 질문은 뭐냐? 공무원으로서 되냐 안 되냐? 합격하냐 안 되냐? 여기에서는 합격이 된다 이렇게 보죠. 사유축이다. 12신살에서 사유축 보면 4, 5, 미 여기에서는 월살에 해당 4, 5 연살에 해당이 된다. 연살. 자, 연살이니까 여기는 바람살이냐 이것이 아니다. 이건 창의성에 대한 기운 자체가 굉장히 좋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얘가 들어오는 것은 이 아이는 뭐냐면은 유연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문화예술에 관계도 어떤 그런 관심과 능력을 갖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호가 이 안으로 딱 들어오면 갑진도 아이고 좋아하고 을목든 더 좋아하고 오가 들어오니까 화생도 들어오니까 사주에서 힘 자체가 조후와 균형을 이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주에서 만약에 시험만 물어본다면 이렇게 합격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결혼 문제를 본다면 경과 신을 묻겠죠. 경과 신을 물으면 이렇게 지금 많이 있대요. 그럴 때는 뭐냐, 아 너는 결혼 늦게 하자 이렇게 보겠죠. 늦게 하라 이렇게 보는 거죠. 늦게 하는데 여기서 그러면 시어머니 복이 있느냐 하면 시어머니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있네요. 시어머니. 근데 시어머니 기운 자체는 여기서는 뭐냐, 물질을 갖고 있는 시어머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네가 결혼하면 너의 시어머니는 물질 기운이 굉장히 많이 있는 사람이다. 어느 쪽으로 현금이냐 뭐냐, 아니다. 문서 부동산에 대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너에게 있어서 시아버지는 감목입니다. 감목. 그래서 이럴 때는 뭐냐, 너는 시아버지 복도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 시아버지가 너의 평통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를 질문할 때 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 그러니까 뭐든지 질문하면 그 질문 부분만 딱 발췌를 해가지고 사주 안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금방 답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공무원 시험 합격합니다. 그리고 인수가 없어서 공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옹달샘이 옹골지게 있어요. 옹골지게 옹달샘 얘는 을목은 이런 인수 인 자체가 이거 그냥 안 좋습니다. 이건 퐁당 연꽃을 만들기 때문에 개수를 좋아해요. 그리고 이 정도다면은 얼마나 이러면 천년만년 가도 물이 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죠. 물 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을목은 소량의 물만 주어져도 잘 자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옹달샘처럼 쏙쏙쏙쏙 나오니까 을목은 쑥쑥쑥쑥 자란다. 그러니까 자기 파워 힘 기운 자체도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기는 오히려 투박을 발휘한다. 을사대원에서도 저는 분명히 공부를 그래도 꽤 잘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사주는 합격을 합니다. 인수가 없어서 합격을 못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얘는 인수가 있고 수의 곧장이 좋고 얘가 없어도 병화만 있으면 을목은 꽃은 먼저 활짝 핀다. 꽃이 활짝 핀다는 것은 뭐냐, 자기의 역할을 활짝 피게 만든다. 그럼 뭐냐, 승진 합격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주는 합격한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 어머니 그리고 이 혹시 따님이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이건 백발백중 되니까 오히려 상향 공부를 해도 괜찮다. 오히려 좋은 쪽으로 능력 발휘 시험에서 합격하니까 자신있게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백발백중 합격합니다. 감사합니다.